이번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에스프레소의 추출 조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어떤 기술점은 항상 필요하다. 예외라고는 항상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정확한 좀 기준점을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준점은 유럽에 있는 이런 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는 거죠. 경험에 의한 네, 것들이 네, 네. 있는 거죠. 그 경험도 네. 있고 네. 연구를 연구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어때요? 내가 변화를 주면 흔들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물은 1리터당 미네랄 함량이 50에서 80ppm 정도의 물, 그죠? 연소물이라고 하죠. 네. 이제 유럽은 참 이 물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더라는 거죠. 네. 유럽의 수돗물은 200에서 250ppm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또 이런 물로 커피를 내리면 커피에 써. 맞아요. 추출이 안 돼. 수익률이 네. 낮아지니까. 네. 그 때문에 1리터당 미네랄 함량이 50에서 80ppm. 네. 그리고 사용 커피 양은 7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g. 그래서 이태리가 보통 평균 6.5g 정도를 한 잔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커피를요. 그러니까 일단 알고로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양이 7g을 쓸 수 있는데 나는 15g을 쓴다. 그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거. 근데 유럽은 이렇게 7g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것 때문에 어떤 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좀 알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잔의 용량은 50에서 70ml. 물의 온도는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혹시 네. 요것도 네. 잔존 가스가 많다면 90도 이하. 잔존 가스가 없다면 95도 이상, 95도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잔존 가스가 적당히 있는 그런 어떤 커피를 기본적으로 잡다 보니까 90도에서 95도라는 우리 2급에서도 나왔죠.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는 90에서 95도.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맛있다가 아니라 그런 그렇죠. 학문적으로 네. 얘기한 온도입니다. 추출 물의 온도입니다. 네. 추출 시간은 25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초. 그 다음에 잔의 지름은 50에서 60ml. 왜? 에스프레소 잔은 어떻게, 잔의 지름이 너무 넓어 보이면 크레마가 날아가 버리고 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펌프의 압력은 8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바. 우리가 아마 이 기계 파트에서 아마 나올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면 네. 이제 펌프 압력 조절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펌프 압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분이다. 네. 추출 물량 25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l. 25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l. 잔의 온도는 65에서 70도. 예열 온도죠. 잔의 예열 네. 온도. 그 이유는 핫 음료로서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의 온도도 이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네. 캠핑의 세기는 1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kg. 뭐 예전에 교본을 보면 이태리 자료를 보면 뭐 20kg, 25kg 눌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베리다크. 아주 강하게 볶았을 때는 그렇게 눌렀지만 지금은 거의 중간 볶음을 하기 때문에 1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kg. 근데 기계는 어때요? 지금 9kg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단 뜸들이게 할 때 에스프레소 뜸들이게 하기 때문에 뜸들이게 할 때 물이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정도의 캠핑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 그럼 에스프레소도 본격 추출되기 전에 사전 주입해서 마치 핸드드립한테 불러주는 것처럼 뜸들이는 것처럼 에스프레소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이번 문제 에스프레소가 느리게 추출이 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느리게 추출됐다면 가장 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얘기가 입자가 가늘다. 그렇죠. 네. 두 번째. 투입량이 많다. 많다. 네. 세 번째는 어떻게요? 기계를 어디 쓰다 보면 펌프에 이제 그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펌프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걸 너무 잘 알죠. 이럴 때도 추출이 느리게 그렇죠. 안정이 이제 회사되는 게 아무 더뎌지니까. 그다음에 물 공급이 부족할 때. 네. 또는 정수기가 막혔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뭐 어차피 정수기 막힌 것도 물 공급이 부족할 때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요? 그렇죠. 추출이 느려지게 네.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 거고. 자, 3번 문제. 에스프레소가 빠르게 추출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죠. 반대인 거죠. 네. 입자가 너무 굵거나 투입량이 너무 적을 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추출소 온도가 낮다.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기계 또 가면 나오겠지만 결국은 아침에 예열을 그 점검을 안 해주면 네네네. 일정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계를 껐다 켜면 에어가 다 빠져야 되는데 에어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공기는 물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압력을 작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계가 온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저 일정 보일러는 한 아침에 예열 점검을 안 하고 놔두니까 2시간도 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추출할 때는 추출이 빨라질 게 있더라고요. 네. 요 얘기입니다. 네. 자, 4번 문제. 에스프레소 추출 시 커피가 추출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여기는 이제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돼요. 너무 가늘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네. 가는거나 투입량이 너무 많거나. 아까 느리긴 할 때는 많거나 그렇죠. 근데 이건 네. 너무 많거나. 그다음에 펌프가 불량. 그렇죠. 펌프가 불량. 그다음 단수됐을 때. 물이 공급이 안 됐으니까. 단수됐을 때. 그다음에 전자 밸브가 불량일 때. 그다음에 추출 관이 막혔을 때. 네. 그다음에 필터가 막혔을 때.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추출이 안 되죠. 그렇죠. 5번 문제. 도징과 프리도징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도징은 도죠. 계량. 계량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프리도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 갈면서 바닥 땡기는 어떤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도징의 장점은 계량이 용이하다. 그래서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또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작업 시간이 빠르다. 아무래도 가루 없고 쓰니까 그렇죠. 그죠. 빠르다는 도저통에 분쇄된 그렇죠. 커피가 있는 상태가 도징이란 거죠. 그래서 네. 피크 시간 바쁠 때는 네. 너무 좋은 그치, 방법이죠. 그치.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추출을 할 때도 일정한 양으로 연속으로 하기도 용이하다. 그렇죠. 도저 레벨을 당길 때 일정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저에 들어있는 커피는 거의 맛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변화가 적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점은 아무래도 오래 갈아놓으면 향이 좀 빠져난다. 그렇죠. 이런 어떤 단점이 좀 있겠죠. 매장 같은 경우는 러시 타임 끝나고 났을 때 손님이 안 오고 있는데 도저통에 커피에 분쇄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네. 이제 프리도징은 이제 장점은 뭐 필요한 만큼 갈아 쓴다. 그렇죠.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향의 보존이 좀 더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잔존 가스가 없는 커피들은 갈아놓으면 어때요? 이게 향이 나라니까 이런 커피를 쓸 때 굉장히 향을 보존하기가 편하다는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는데 반면 단점은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계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렇죠.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분쇄되고선 도저히 땡겼을 때 처음 나오는 것과 그 다음 조금 사이즈 내려오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죠. 여러 명이 같이 쓸 때 좀 맛의 좀 균일성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바쁠 때는 도징, 한갈 때는 프리도징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은 거죠. 단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거죠.